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그래.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이너 시은 주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훈이는요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서 평택으로 가서 열심히 예비군을 하고 있고요. 아, 불쌍해, 어떡해. 네, 오늘 이번 주 월화수는 영훈이가 예비군 훈련을 받고 다음 주 월화수는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처음인데 선배님 선배님 주진 아이, 선배님 뭐 선배님은 뭐. 예,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이거 소개해 주시죠. 저는 지금 정보보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배주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심플했어. 네. 네, 이 친구가 저도 몰랐는데 이건 뭐 스토리인데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건대 그 플레이스 사이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저를 알아보고. 그래서 얼떨결에 연예인병에 걸리게 된 시은.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정보 보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학이어서 너무너무 힘든 그 암호학 그쪽도 또 이제 알아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지금 광교에서 가까워가지고 이번에 빗썸 해킹 사건도 있고 입법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친구가 아는 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초청을 했고요. 나이는 동갑이고 그런데 네. 이제 공군 장교 때 저보다 훨씬 윗기수여서. 아니 뭐 제대하면 친구죠 뭐. 아 근데 군에 네. 일찍 갔잖아. 너 진짜 일찍 갔잖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같이 우리 성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네. 그래.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맙시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잘 몰라가지고.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가 사실 할 얘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제가 아는 진정한. 거는 그 정보보호 쪽으로 많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뵙게 될 거고 어제도 이제 개발자 모임 이틀 전에 번역 리서치 모임 개발자 모임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개발자 모임에 왔죠. 그래서 어제 개발자 모임과 번역 리서치 모임 둘다 핫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추후에 더 많이 참여해 주실 많은 분들께도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게 네. 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건지 약간 배경 스토리를 해야 되겠지? 아, 요즘에 다 해킹 소식 계속 들리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아무도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전달을 하고자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 같은 거 전부 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문의사항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문의사항이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나는 트레이딩은 해야 되겠어. 거래소는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 3대 거래소에 어떻게 내가 이 3대 거래소 중에서 어떤 거래소들을 사용하면 되는지 여기가 도대체 얼마나 안전한지 아니면 뭐 해킹 당했다 이런 말도 많이 와요. 그래서 왜 그런 해킹이 발생을 할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게 많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약간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니즈가 있구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화면을 같이 띄워서 하면서 할까? 네. 오케이. 네, 먼저 좋은 점부터 한두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해킹이 발생하면은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기존에는 사용자가 은행에 과실을 입증해야 되지만, 최근에는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4월 10일 날 개정한 내용을 보면, 은행이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식으로. 이거 우리 보자. 네, 뉴스 한번 같이 보죠. 네, 뭐 내용은 현재까지 이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이 약간은 바뀌면서 점점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와! 네, 참. 그렇게 5분 네. 안 해야 되는데. 쉬운 내용부터 네. 그러면 이게 오케이. 우리 삶에서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통장에 돈이 사라졌다. 옛날 같으면은 내가 은행 쪽 과실을 찾아가지고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현재는 은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은 이용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거나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한 이용자의 피해액을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
근데 우리는 뭐 우리는 거래소를 쓰는데 은행하고 이게 겹치는 경우가 있나? 네, 거래소랑 은행은 별개지만 난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아 그래? 흐름만. 어, 거래소랑 상관없지만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아 그러니까 전 아 오케이. 근데 이게 아 그래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오케이 이게 일단 큰 흐름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 링크는 뭐야? 우리은행 전자금융 기본 약관? 이거 확인해보면 돼? 우리은행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뉴스를 보면 뉴스가 거짓말일 수 있잖아. 가짜 뉴스 이럴 수 있잖아. 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20조잖아. 4번? 올해 4월 10일 날 개정됐네요. 20조로 가야지. 20조에 가면은 읽어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너가 하고 싶은 말은 전반적인 법의 트렌드가 이거를 우리가 예, 과거에서는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저쪽이 다 찾는 걸로 되어 있고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찾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일단 피해 보상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아 그런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마이 이더 월렛에서 해커한테 뻔히 해킹당했는데 요청했지만 사이버 수사대 마이 이더 월렛 둘 다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홍길동님. 그렇죠.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진짜 정말 잘 몰라요. 왜냐면은 경찰분들도 코인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자. 두 번째는 네 여러분이 아시는 네 가상화폐 입법이 됐다고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내용 기사도 한번 링크를 달아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는 전자금융거래법 구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구조는 아니잖아. 전자금융거래법 이따가 같이 보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입법 내용 아까 말한 것처럼 양도세도 이제 나오고 이제 진입장벽이 생겼어요. 그 업체를 전자금융업자를 설립하려면은 아까 말한 양도소득이 있고 진입장벽 같은 거 있는 거 확인했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전부 다 반영되리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국회 거치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1년 걸립니다. 1년. 왜냐면 국회 거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수정하고 또 올리고 상정하다 보면은 1년. 그러니까. 그래도 안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르시아님께서 말씀한 발의만 한 거야? 발의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발의도 안 된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런가? 그런 거. 근데 뭐 일단은 방향성은 어떻게든지 정해졌으니까. 발의 예정이구나. 근데 예정이구나.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 캐나다도 이것에 대해서 놓고 얘기했을 때 캐나다의 그 페이머스한 스토리가 캐나다가 암호화폐가 무엇인가를 놓고 고심을 할 때 처음에는 캐나다 그 의회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명한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리스가 캐나다 의회 앞에서 증언으로 서서 암호화폐의 장점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어. 그게 있고 난 뒤에 캐나다 의회가 약간 180도 틀어져서 이 관련 법안을 굉장히 느슨하게 해준 그런 계기가 있단 말이야. 그걸 봤을 때 이 1년이라는 뭐 1년 이상 그 시간 안에서 많은 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가상화폐 반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나 매매 중개, 알선 행위는 금지되고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부분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 활동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사실 P2P 정신에 반대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금지를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지. 피해자가 좀 줄지 않을까? 그치 줄겠지. 근데 또 풍선 효과가 있잖아. 풍선 효과. 네, 풍선 효과. 그래서 뭔가 이제 한쪽을 막으면 또 다른 쪽이 이제 불어나는 것처럼. 뭐 강남 부동산 규제한다고 해서 강남만 줄어들지 다른 곳은 또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풍선 효과. 그래서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는 이거 보고 난 뒤에 의원들이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생각해? 이해는 못했지만 관심은 갖고 있다. 아 나 저 이해하고 법을 좋은 식으로 막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저번에 부산 미드업에서도 얘기 나온 건데 영국이 2차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한 나라 국가잖아. 근데 영국이 2차 산업혁명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에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초월당한 이유가 영국에서 자동차를 그러니까 기존에 마차 서비스를 하고 있던 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 위주로 자동차 법안을 이제 영국 그러니까 영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주지 않는 쪽으로
법안을 바꿔버렸어. 그때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영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이 필요했어. 운전자, 그 다음에 운전자 옆에서 길 봐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차보다 100야드, 대략 한 120m 앞에서 빨간 깃발 들고 걸어다니면서 자동차 옵니다, 자동차 옵니다 라고 외치는 소년까지 필요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그때 미국한테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확 뺏겨버린 게 법안이 혁신 자체를 혁신을 가속을 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혁신을 늦추는 장애물을 이렇게 놓는 법안이 돼서 늦춰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나는 항상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들을 때,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들을 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해. 이거를 왜냐면 생각해봐. 자동차 앞에 사람이 걸어간다는 것은 자동차는 속도를 내기 위한 그 이동수단이잖아. 근데 사람의 속도에 자동차가 묶여버리면 이 특징을 최대한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있을 수 있고 혁신을 막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혁신을 촉진하지 않는 법인 것 같아. 아 이게? 이게 말고 지금 국회의원들 마인드는 혁신을 촉진시키지 않는 마인드인 것 같아. 오케이. 왜냐면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힘이 너무 세고 또 이제 은산분리법 때문에 지금 제일 고민과 그 카카오뱅크도 6월달에 출범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기존의 은행권들의 힘이 너무 세구나.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잖아. 지금 가상화폐가 기존의 은행권 흔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금이라도 하는 척하는 느낌. 아 그래? 그 하는 척이 어디야? 아예 무시하는 것보다. 아 그렇지. 자 이거 잠깐만. 이거 좀 레이코스님께서 말씀하신 거. 변호사님 의견이야. 논란 많아 보임. 시간 많이 걸릴 걸. 뭐 당연한 거죠. 맞아. 거래소 ICO 준비 주체들이 모두 적용될 걸. 아 이거를 어떻게 모두 적용? 오케이. 자 어쨌든 무인과 영업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은 그렇게 세지는 않는데 아 5년 이하 징역도 사실 이상하게 막 1년 징역 이런 거 하면 별로긴 하겠다. 그 다음에 지갑 만들려는 곳, API 가지고 거래하는 서비스 만들려는 곳 등등 사용자 가상화폐를 취급하면 인가를 받아야 함. 오케이. 양도 차익 발생 시 과세 문제 발생할 것입니다. 일단 발의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할 거예요. 그래 살펴보죠. 봅시다.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이거는 이 법은 이런 거 같고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관심만 갖고 있다는 거에도 만족하자는. 아 나 오늘도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 이제 중국에 계시잖아. 너가 아까 카카오뱅크 얘기했잖아. 나도 그거 제일 우리나라에서 답답한 점 중에 하나가 위페이나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알리페이나 위페이 같은 경우는 다 되잖아. 그게 정부가 그 걔네 두 명은 걔네 두 명의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아니고 가상화폐 사용에 있어서는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맞아. 너무 활발하게 잘 되고 맞아.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 가시면요 길거리에 뭐 제 아버지한테 듣는 말이 길거리에 택배차가 그렇게 많답니다. 나 7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있을 때 택배를 해도 이게 올지 안 올지 내가 잘 몰랐어. 트래킹도 잘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지. 그러면서 알리바바나 아니면 그 텐센트가 택배까지 모든 것을 다 깔기 시작했단 말이야. 다 뚫어놔서 지금은 내가 가히 중국이 뭐 전자상거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훨씬 편하고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보다 훨씬 편하다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아니 바로 옆 나라는 그거를 통해서 물론 중앙화된 시스템이고 물론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고 물론 데이터 사일로를 짓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놓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속이 답답한 면이 있지. 거기는 그렇게 넓은 땅인데 아 그리고 중국은 또 그것도 그래.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전기차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차들이 있으니까 이제 오염이 생길 거잖아. 매연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차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세금 줄었지. 아니 맞아 세금 줄에 그 지원금이 줄었지. 우리나라는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전기 자동차 넣으려고 하면 아파트 단지인들이 막는다고 하잖아. 전기 자동차 그 충전소 못 넣게 하려고. 그렇지 불편하니까. 네 여러분 네 제가 쌓인 게 많습니다. 어쨌든. 네. 기득권자들이 좀 막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기득권자들이나 사람들이 좀 확실하게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단순히 뭐 이거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니면 자기는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게 들어오면 자기한테 손해가 될 거를 예상해서 막을 수도 있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너 아까 그
법들에 대해서 너가 나한테 말해준 거 그거 나중에 말할 거야. 어, 첫 번째 뭐 대한민국 헌법을 가장 우선시시키고 특별법 그다음에 법령 그다음에 규칙 규정 같은 거. 그럼 여기서 얘기할 필요 있나? 근데 난 딱 그거밖에 몰라.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지키고 이제 만약에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은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른다 이거. 근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지? 위험한 이유? 나도 잘 모르겠어. 아 오케이 알겠어. 죄송합니다. 네, 잠깐 샜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전자금융거래법 제 구조를 한번 보자. 그래 한번 보자. 여기서 찾으면 되지. 전자금융거래법. 네 맨 처음에 있네요. 여기서 제가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이제 법령을 봤을 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시행령, 뭐 시행규칙 같은 게 있는데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려면은 3단계 비교를 보면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뭔지.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3단 비교를 보면은 이 법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근데 우리는 이제 초보니까 필요한 건 봅시다. 구조까지 네. 구조로 넘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입법이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공포가 되면 가상화폐가 이제 전자금융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 3번 해킹 조항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해킹을 어떤 경우에 해킹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소가 털린다 하면 내가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그렇지. 해킹이 그러니까 거래소가 정보통신망에 나도 말하기 어렵다 이게. 하여튼 이러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법까지 그 발의도 안 되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경찰에밖에 신고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이제 이게 생길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는 게 참 우리한테는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경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시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거래소가 털렸잖아. 털렸는데 이거를 해킹 신고를 경찰에 하셔.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뭐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코인 믹싱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해커들은 교묘하게 돈을 빼낼 것인데 그거를 트래킹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지? 이것을 보고 이해도 못하고 뭐지? 믿느냐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뭐 거기서 이제 그 모네로나 지캐시 같은 그런 익명 코인들 그런 것까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경찰이라면 어디에 문의를 하는 게 제일 좋지? 경찰이 문의할 곳?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면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관이 어디야? 사이버 수사에 정말. 사이버 수사에 잘하는 곳은 잘 모르겠고 답이 없다 생각해. 솔직히 나야나 해킹 사건을 봐도 비트코인 준 주소를 알고 있을 텐데 못 잡는 거 보면은 답이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믹싱하고 런더링 해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빼내면은 잡을 수가 없거든. 이론상 이걸로 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못 잡는다고 결론을 다 냈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뭐 달러도 사실 똑같은 거잖아. 테러리스트도 달러를 쓰잖아. 근데 그 달러가 중동에서 꼭 중동은 아닐 수도 있지만 테러리스트나 무기를 산 달러가 다시 유입돼가지고 미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반 시민이 쓰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는 모르고 쓰는 거잖아.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약간 트래킹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거를 그런 정보라도 볼 수 있어서 과거 화폐에 비해서는 업그레이드인데 그런데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가 많네.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저게 네 한상우님의 문제가 이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를 재화 자산으로 볼 것인지 화폐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어느 법에 적용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 가르시아님.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자. 네, 지금까지 좋은 점만 말했는데 네. 지금 여기서 네 좋은 정보를 말씀드렸죠. 이제 뭐 해킹 발생 시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 있다. 그리고 뭐 가상화폐 입법이 있다. 그런데 네 요즘 해킹 당하신 분들이 나쁜 정보를 준비해와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나쁜 정보. 그러니까 빗썸 해킹이 그런데 빗썸 해킹이 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야? 다른 데서는 이런 해킹이 안 일어나나? 일어나도 뉴스가 났잖아. 그 얼마 전에 직원 컴퓨터에서 개인 정보가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화두가 된 거지. 이렇게 빗썸으로 모든 관심이 이렇게 쏠려버린 거네. 그렇지. 그래서 솔직히 이걸 말하면은 서로 기분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 자자 이거 얘기를 하자. 빗썸이 해킹을 당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킹을 당한 시나리오만 얘기를 좀 하자면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아니 일단 여기서 위에서 이 빗썸 해킹 이거는 아니지만 빗썸이 해킹을 당했냐 안 했냐 아, 그 문제가 있고 그치? 그다음에 사용자분들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뭐 빗썸 비밀번호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 많잖아. 비밀번호가 뭐 6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나 내 자식 이름이나 내 자식의 생년월일이나 그런 거를 사용해서 주로 단어 플러스 번호 하나 플러스 기호잖아. 그거를 내 이메일 주소랑 모든 계좌에 다 동일하게 저장을 해놓고 난 뒤에 맞지? 그치. 그리고 난 뒤에 뭐 이 핸드폰에 뭐 스니핑이나 피싱이나 전화를 와가지고 내 개인 신상 정보를 턴다던가 나보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뺀 것을 가지고 다시 빗썸에 대입을 해가지고 빼내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게 해킹 그걸 해킹이라고 하나? 뭐 그 비밀번호 알아내면 해킹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의 초점은 빗썸이 해킹 당한 걸로 좀 가정을 했어. 아 그래? 그래야 이제 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 되게. 그럼 빗썸이 해킹하기 전에 그 전에 있는 것들 있잖아.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어? 그 전에 있는 시나리오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단어를 뭐 두세 개 또 비밀번호 길이를 늘린다든지 각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한다든지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근데 참 어렵지. 나는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노력이 있고 절대적인 노력이 있고. 아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쉬운 과학 기술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그러다 보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왜 굳이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치. 그러면서 소홀히 하는데 사실 소홀히 하면 할수록 뭐 해커들 입장에서 뭐 굳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거창하게 됩니다. 어택 팩터? 그러니까 취약점이 하나씩 보이는 거잖아. 어디라도 비밀번호가 겹치면 그럼 그거를 가지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개인 정보와 그런 모든 자금이나 이런 거를 뺄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개인이 보안에 신경 안 써서 돈을 잃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 맞아.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요즘 최근에 나왔으니까 잘 모르는 거지. 그래. 뭐 옛날에는 그렇게 개인 정보를 털어봤자 이메일 주소 몇 개 뺐고 여기서 끝이었잖아. 지금은 비밀번호를 털면 거의 전 재산급이 막 왔다 갔다. 그렇지, 그렇지. 비밀번호를 털었을 때 세 개 거래소 중에서 다 일일이 대입을 해보고 갔지.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래. 자, 계속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 만약 그래서 혹시나 막 여러분들이 중에서 막 빗썸 해킹 당했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빗썸 해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빗썸이 해킹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일단 아는 거는 너가 말했듯이 빗썸은 무반응을 보인다, 맞지? 그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난 내가 봤을 땐 무반응이었던 것 같아. 뭐 딱히 뭐 증거도 없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얘네는 빗썸 해킹 안 당했고,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빗썸 입장에서 우리 해킹 안 당했으니까 무반응을 보인 건 당연할 수도 있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빗썸 측에서도 인정을 한 거지. 그치. 이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개인정보 유출 조회하는 배너도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2번까지 왔어. 하지만 이제 그 배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 정보는 없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참 뭐, 개인정보에 비밀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모르는 거야. 나도 참 말하기 어렵지. 아니 나는 여기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 진짜 잘못된 점이 아닌가 싶어. 그 개인 정보 중에서 하나가 비밀번호인데.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도 얘네들은 그거지.
잘못 한 가지라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 너가 말했듯이 여기 보여 했듯이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